제5회 광릉숲 문화축제가 10월 17일 진자굽의 봉선사와 광릉숲에서 열렸습니다. 풍물놀이와 색소폰 연주의 축하 공연이 시작되고 편지쓰기, 단전체험 등의 숲속 행사와 조선의복을 입거나 형벌을 받아보는 역사체험, 도자기 한지 공예 등의 문화체험이 무대 주변에서 이어졌습니다. 광릉숲 속의 넓은 연못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생태사진전과 유화전은 산책하던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외에도 각 동아리들의 공연과 인기가수의 초청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공연을 즐기던 시민들은 성큼 다가온 가을을 맞으며 광릉숲 축제에 함께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열리는 광릉숲 문화축제가 특색 있는 전시와 공연으로 앞으로 더 많은 관람객들이 함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쾌TV 조근혜입니다.